그런가 하면 재수생 가운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재수생이 노래방을 다녀온 뒤에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역학조사 결과 이 노래방에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이 다녀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 재수생이 노래방에 다녀온 뒤 PC방과 독서실도 다녔기 때문에 어디서 또 감염자가 나올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성민혁 기자가 이 확진자의 동선도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 도봉구 코인 노래방입니다. 재수생 A씨는 지난 7일 이 노래방에서 1시간 반가량 머물렀습니다.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 독서실을 오가며 공부했는데 나흘 뒤 발열 증세로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해당 노래방엔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했던 관악구 46번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도봉구 10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노래방에 머물다가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코인 노래방을 다녀온 다음 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이곳 독서실에서 5시간가량 머물렀습니다. 감염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던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까지 PC방과 음식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돌아다녔더라고요. 2m 이내에 마스크 안 쓰고 대화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밀접 접촉자로 구분하죠. 다행히 A씨와 밀접 접촉했던 가족과 친구 모두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